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나리를 페트병에 심어서 드시고 또 드시고 계속 무한리필해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송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미나리를 슈퍼에서 지금 이두 개를 사왔어요. 한 개에 1,300원씩 두 개를 사왔는데 뭐 미나리 몸에 좋은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미나리 정말 몸에 좋습니다. 미나리가요, 모종을 사려고 하면요. 모종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모종이 되게 비싸요. 이만한 거 하나 그냥 이렇게 봄에 이렇게 시루떡처럼 돼 있는 거 사려고 그러면요. 한 10,000원 줘야 돼요. 이 모종 자체가 한 판으로. 그래서, 미나리를 모종도 공짜로 얻고 드실 수 있는 방법을 또 꿀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나리를 이쪽 윗부분은 안할 거예요. 이쪽 윗부분은 대충 이렇게 잘라서 이쪽 윗부분은 제가 이제 이걸 먹을 거고요. 여기, 요 대, 미나리 대, 여기에서 이제 그 모종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미나리 모종을 어디에서 얻느냐,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이건 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른 거거든요. 다 잘라갖고 왔는데, 이 미나리는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요게 마디입니다. 마디가 있어요. 사람 이렇게 손가락처럼 마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디가 굵직하게 보여요. 여기도 마디고요. 요 마디에서 모종을 얻을 건데요. 요 마디가 있으면 요 마디 2cm 정도 위에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요 마디 여기를 땅속에다 심을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심는 건데 왜 그러냐면 미나리는요. 지금 마디 보세요, 여기. 요 마디에서 뿌리가 좀 잔뿌리가 나왔죠, 여기. 마디에서 잔뿌리가 나옵니다. 요거를 심을 거예요. 일단은 마디 요 밑에 2cm를 잘라 가지고 일단 모종부터 만들겠습니다. 이게 한 단을 사도 마디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마디가 없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요게 지금 다예요. 예. 한 단을 더 따겠습니다. 한 단을 더. 네, 이것도 지금 마디가 몇개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때 마디가 조금 많은 거를 사시는 게 미나리 모종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고른다고 골랐는데도 마디가 많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먹을 거고요. 예. 페트병에다가 제가 자동급수로 물도 안 주고 계속 키워서 드시는 방법을 해드릴 건데, 이 페트병 가운데 정도를 잘라주세요. 네, 가운데를 자르고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키울 건데요. 수경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키친타월, 이거 다이소에서 이거 빨아 쓰는 키친타월, 요거. 전 요거 사왔거든요. 1,000원짜리. 요걸로 갖다가 밑에서 자동급수를 할 겁니다. 요거 빨아 쓰는 키친타월, 요게 자동급수 역할을 해줄 거예요. 물티슈를 왜안 하냐면, 물티슈는 형광물질이 나와갖고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티슈보다는 좀 이거는 친환경적인 깨끗한 거라서 이걸로 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밑에다가 물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이게요, 미나리는요, 물이 지저분한 데서도 잘 크거든요. 도랑 같은 데서. 그래서 이 물은 갈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충만 계속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상토. 다이소에서 상토를 사왔습니다. 1,000원 주고. 이 상토를, 흙을 요 주변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요 기준으로 요 주변에다가. 네, 옆에다가 이렇게 흙을 넣어주세요. 휴지가, 빨아 쓰는 행주, 요게 가운데 물 빨아 땡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게 가운데로 올수 있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네, 이제 요 마디가 이렇게 1cm에서 2cm씩 자르셨잖아요. 그러면은 요 자른 부위, 요 마디 2cm 요 부위를 이렇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꽂아주시는 거예요. 네, 이 미나리는 물속에서도 자라거든요. 이게 물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미나리는 이게 물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일단 다 심으신 다음에 물을 축축하게 한번 넣어주십니다. 위에 적셔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지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막 싹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하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봄에 요거를 밭에다가 정식을 하는 거예요. 밭에다가 실제로 심는 거예요. 물을 뭐 이렇게 많이 진흙을 만들어 갖고 화분 같은 데다가 물 자주 이거는 물속에 잠겨 있어도 미나린 자라거든요. 물만 많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밑에서 자동으로 이게 빨아쓰는 행주 요게 이렇게 물을 땡겨가지고 여기 계속 촉촉하게 적셔주기 때문에 물안 줘도 계속 자랍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이제 물이 여기 밑에가 물이 없어지면요. 위에다가 물만 좀 버주면 돼요. 물만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물을 일부러 막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며칠 뒤에 뵙겠습니다. 싱크대 옆에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뭐 굳이 햇볕 많은 데다가 두면 뭐 잘못하면 타 죽을 수도 있고 햇볕이 너무 많은 것보다 이렇게 뿌리를 잘라서 심었을 때는 햇볕이 조금 간접적으로 드는 곳에 처음엔 두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요. 뿌리가요. 하얀 거 보이시죠? 밑으로. 많이 나왔어요. 뿌리 하얗게 나왔죠. 요거요, 요거, 요거. 뿌리가 이게 한한달 정도 되면 이 안에 꽉 차요. 그러면은 그 행주로 저 여기다 이렇게 해놨었던 이 행주를 요 가운데 행주 해놨잖아요. 그거를 이 미나리 뿌리가 꽉 잡습니다. 그럼 물을 자동으로 먹어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키우는 거죠. 네, 지금 한 12일 정도 됐습니다. 2주가 좀안 됐는데요. 많이 더 길게 올라왔잖아요. 많이 자랐죠. 네,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 있던 것들 있죠.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일부 이렇게 말라서 죽고요. 이렇게 새롭게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존에 심었던 게다 죽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바깥에서 좀 마를 건 마르고 이렇게 여기 안에서 새순이 다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자른 자리 옆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다시 자라나거든요. 지금 여기 옆에서 보면요. 뿌리가 이렇게 하얗게 막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뿌리가 많이 자랐어요. 2주도 안 됐는데. 네, 이렇게 그냥 두고 계속 키워가지고 드시다가 뭐한달 정도 있다가 또 잘라서 드시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잘라서 드시고, 그렇게 키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제 딱 날씨가 따뜻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키우시다가 다른 데로 더큰 곳으로 요거보다 좀더큰 화분을 옮겨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야외에다가 옮겨 심으실 때는 어떻게 심으시냐면요. 진흙 있죠, 진흙. 이 미나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진흙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큰 화분에다 진흙을 만들어가지고요. 진흙으로 옮겨주시면요. 이게 올해 한해 동안 엄청나게 뻗어요. 미나리는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냥. 막 뻗어나가요. 막 이렇게 막 뻗어나가요. 그러면은 온 가을쯤 되면은 많이 뻗어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옮기시면 미나리 모종 안 사고 돈 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유의하실 점이 뭐냐면 요걸 처음에 옮겨 심을 때 있잖아. 이렇게 심을 때 위아래. 이게 위고 이게 아래잖아요. 위아래를 이 마디를 살려갖고 잘랐을 때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딘지를 알고 꽂아주셔야 돼요.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좀 채워가지고 물에 이렇게 잠기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미나리는 이렇게 물에 잠겨 있어도 잘 자라요. 이거 돌미나리예요. 돌미나리인데 돌미나리가 가장 몸에 좋고 효능도 좋고요. 가장 비쌉니다. 돌미나리. 아, 지금 하시면은 뭐한 4, 5월 달까지 가능하거든요. 뭐 언제든지 알고 계셨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미나리는 한번 심으면 평생 먹어요.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옆에서 또 이렇게 계속 새끼를 칩니다. 마사토에서 잘 자랍니다. 마사토 같은 흙 있죠? 다른 데로 큰 데다가 야외에다 옮겨주실 때는 상토 말고요. 그 마사토나 진흙 같은 거 퍼다가 거기다 해주시면 더잘 자랍니다. 완전 이식할 때. 줄기를 잘라서 할 때는 처음에는 상토에다 하시고요. 뿌리가 잘 내리게 할 때는 처음부터 진흙에다가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상토에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완전 이식할 때는 진흙이나 마사토에 해가지고 바깥에다 옮겨주시면 아주 잘 자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